그게 좋을 것 같아. 불신간 사람 이름을 비밀로 꺼냈어. 그건 말도 안 됩니다. 어떻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질 합니까?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이야 이 자식아. 내 시간에 왜 반말이야. 조용히 해주십시오. 하루 시간을 더 줘서 몰래 물건을 갖다 놓게 하는 게 어떨까요? 누구나 한번 실수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? 그게 좋겠습니다. 안 돼요.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. 그러길래 왜 학교에 비싼 물건을 들고 다녀? 그럼 내 물건도 내 맘대로 못 들고 다니니? 그리고 비싼 물건 갖고 다니면 도둑 맞아도 된다는 얘기가 뭐야 지금? 뭐? 야 잊어버려 잊어버려 내가 줄게. 뭐 그런 관계 잊어버린 거 가지고 무슨 회의식이나 하고 그러냐?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. 진희 어린이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. 이게 뭐예요? 어머, 이거 삐삐 아니에요? 아, 글쎄 말입니다. 이건 내가 학기 초에 내 제품, 사치품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이러네요. 압수하신 거예요? 뭐 이러고는 쉽지 않지만 그거 어떡합니까? 두 번 이상 학교 가져오면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. 그럼 학기 말이나 돌려줘야죠. 맞아요. 요즘 애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집에 있는 비싼 물건 몽땅 들고 다닐 판인데 없는 애들은 오죽하겠어요. 글쎄 말입니다. 자, 자. 아, 엄마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누나는 온 거야, 안 온 거야? 병사방이 이게 뭐야 도대체. 옳지. 이야, 너 살 많이 쪘다. 뱃살 좀 빼야지. 내가 500원어치만 빼줄게. 되게 아파지네. 하나만 더 빼면 되는데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누나 왔네. 얼마 뺐어? 너 이거 절대 짠 거 알아 몰라? 아니, 400원밖에 안 뺐어. 웃기네. 뺀 거 다 내놔? 다 내줄게. 어, 너 이제 안 와! 어, 안 내놔! 어. 아니, 아, 왜 또 그래? 어, 병이가 내 적응 통해서 돈 빼갔단 말이야. 뭐야? 아, 치사하다. 이거 갖고 그냥 부자 되라, 어? 아이고, 아이고. 이 녀석아 왜 누나 정당에서 손을 대고 그래? 왜? 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? 뭐가 그럴 수도 있어요?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도 몰라요 당신은? 가만 냉장고에 있는 5,000원짜리 그것도 네가 가져갔지? 아니요 오늘 그거 냉장고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. 아니 그럼 너 아니면 누구야? 엄마 내가 아침에 가져간다고 했잖아 회수 꺼낸다고. 어? 어 그래 네가 그랬다 맞다.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나한테만 그래. 아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서 딴 것까지 의심을 받아 이 녀석아. 엄마 너무해요.
가방 있었다. 너 와서 사냐? 정말이야. 거짓말만 이 자식아. 전범도 네가 그걸 보니 눈이 이상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. 아니야, 정말이야. 난 도둑질 안 해. 이제 애들한테 다 말할 거다. 그럼 넌 도둑을 흠이 나서 학교 졸업까지 될걸? 그건 안 돼. 안 된다고? 좋아, 그럼 조건이 있어. 최연, 사람 안에 봐봐라. 도둑맞은 거 있을 거다. 어, 정말 있네.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지? 자, 일본어, 물 한 컵 더 와. 책상 줄은 닦고. 야, 안윤진, 너희 자꾸 번호 괴롭혀. 어쭈, 저기 배는 게 없나? 빨리 닦고, 이 자식아. 야, 이건호, 하지 마. 이건호. 앞으로는 나한테 시켜. 이건 네가 왔잖아. 너 정말 멋있다. 나도 너처럼 약한 애들 도와줬으면 좋겠어. 현진 정말 나쁘지? 약하고 어린 애들 막 괴롭히잖아?